아, 머리 감고 방금 스킨 로션 발랐어. 어디서 보자. 오케이, 구글. 조명 켜. 반갑습니다. 에어프라이기 들어갈 준비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만 해도 돼. 잠깐만 있어봐. 그거 게임 할때 하자. 게임 할때 저기 하고 일단은 오늘 공사 소리 희한하게 오늘은 공사 소리가 안 나네. 오늘은 공사 소리가 안 나. 근데 오늘은 백고동 소리가 나네. 아까 문 열어놨더니. 약발방 안 버리고요. 약발방은 제가 뭐 하고 싶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약발방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예. 머리를 감았을 뿐인데 왜 머리가 안 비어 보이지? 그러게. 내 머리가 좀 지성이라서 그런가 보다. 지성이라서 그런가 봐. 오늘은 오늘은 버거킹을 먹을 거야. 버거킹을 먹고 버거킹을 야무지게 먹고. 감독란님 네이버 기사 댓글 대박이라고? 왜? 뭐 근데 이미 뭐 종결된 부분 아니야? 거기서 뭐 사과하고 아직도 진행형이야? 왜? 욕먹는다고 누가? 그지, 거기 그 가게는 욕을 먹어야 맞지. 야스가 별거냐? 호영 방송 아니 근데 그 보면서 가게 점수 욕은 먹는 게 당연히 야스다. 먹어야 맞지 않아? 그게 뭐 뭐라고 호들갑을. 감독란이 욕을 먹는다고? 왜? 감독란이 욕을 왜 먹어? 뭐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욕을 먹어? 링크 드렸습니다. 이거야? 식당 매너라는 것도 있다. 복장 불량하면 식당에서 안 받아주기도 한다. 식당은 커뮤니티다. 돈 있다고 모든 걸 용납하는 게 아니라고? 넌좀 존나 흐리네. 미친년. 이거 뭐 하는 년이야? 욕먹기 싫으면 장소에 어울리게 옷을 갖춰 입고 다니라. 그런 옷은 집에서 남친과 단둘이 있을 때 입어라. 같은 여자가 봐도 심하다. 노출증 같아 보인다. 와. 이거 사진도 이번에 갔을 때 사진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이 사진만 보고 이 의상으로 갔다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이옷 아니잖아. 와,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린다고? 기자가 이거 의도했을라나? 최대한 야하고 그런 걸로 했을라나? 낙방 개꿀이라면서 라디오로 들을게. 오늘도 화이팅해, 형. 그래. 보이야, 고맙다. 보이야, 고마워. 야, 저건 말도 안 된다. 존나 억울할 것 같은데? 영상에서 입은 옷은 그렇게 문제될 만한 옷이 아니었어. 와, 헐. 존나 억울할 듯. 실검 3이라고? 여기 나오네.
근데 이 댓글 있는 이 기사를 한번 보고 싶다. 어디 데일리 아니야? 데일리안? 데일리안? 감동란? 여기 맞네. 와, 실화냐? 맞네, 여기 기사. 이거 여초에서 좌표 찍고 이렇게 된 거야? 남녀 비율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율이랑 나이대 비율 나오거든요. 남녀 비율. 네. 여자가 37%네. 근데 비율을 떠나가지고 여자들이 그게 그 단결력이라 해야 되나? 어. 그게 좋아갖고 조선일보 가보라고? 남자들한테도 까인다고? 조선일보 조선일보 감동란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데? 이게 정상이지. 여자랑 남자랑 비율이 별로 다를 게 없거든? 근데 데일리한 기사에는 욕을 엄청 감동난 욕을 많이 해놨고 이 기사가 완전 분위기가 댓글 분위기가 다르잖아. 이거는 좌표를 찍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 어 맞지? 이거는 좌표를 찍었다라고 생각밖에 생각이 안 다네. 조선일보도 있네.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욕을 안 하겠냐? 저건 오히려 아무데서나 함부로 카메라 들이밀고 켜놓는 사람들이 잘못 아닌가? 식당 사람도 쑥덕쑥덕할 자유는 있는 거 아니냐 말이다. 와, 100% 일부러 켜놓은 거임. 와, 어떻게 언론사마다 이렇게 다르냐? 내용이? 와, 넌 좀 존나 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욕하고 싶나 봐. 맞지? 이거는 어떻게든지 욕하고 싶은 거밖에 안 돼. 누가 봐도. 역겹다. 존나 역겹다. 와, 씨발 막 환멸난다 사람들한테. 나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존나 환멸나 버리네. 아주 그냥 염증을 느낀다. 아주 학을 뗀다, 진짜. 어, 인류에 뒤졌네. 야, 어떻게 저러냐? 아니, 아무리 BJ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어? 저렇게 뒷담 까는 거는 아니지. 누가 봐도 아닌 건데, 저기다가 대놓고 뒷담 당할 만하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왕따 옹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왕따 당할 만하네. 처맞을 만하네. 그거야. 어? 처맞을 짓 했네. 근데 그게 이제 남들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옷차림만으로 요거다 처먹을 만했다. 말이 돼? 그리고 입은 옷도 보니까는 원피스야. 원피스인데 무릎이 한
10cm? 그 정도밖에 안 올라와. 허리 숙여도 빤스 안 보일 정도의 그 정도의 길이야. 몸매가 좀 드러나게끔 이렇게 붙은 건 있었는데 그 위에 분명히 패딩도 입고 있었고 그렇게 막 엄청 야하네. 어우 막 어우 남사스럽다. 그 정도의 그 의상이 아니었대니까. 그리고 손님도 아무도 없었고. 저건 저 아줌마들이 다 잘못한 건데 댓글에 욕먹을지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다. 한 내가 봤을 땐 95% 이상은 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식당을 사람들이 조금 다르긴 하네. 상당히 좀 그렇네. 그래 넘어가자. 넘어가. 감독란이 팸이 저격한 적 있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지. 나도 만약에 여성 혐오 혹은 여성 차별 혹은 뭐 여성 비하 뭐 이런 걸로 내가 입방아에 오르게 되거나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구설 아니 그 뭐뭐화 된다고? 뭐뭐화 된다고?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이슈화? 아닌데? 뭐라 그러지? 공론화. 그렇지 그렇지. 아주 똑똑하다. 하춘화는 아니고요. 공론화가 되면 나도 엄청 뒤지게 까일 듯. 그래 조심해야 돼. 내가 가끔씩 방송에서 막 그러잖아. 여자들 약간 좀 옹호하듯이 얘기하잖아. 그게 페미민국이 돼서 그런 거야. 어떻게든지 여자 편을 조금 더 들어주려고 할 때가 한 번씩 있어 내가. 그게 그것 때문이야. 내가 만약에 그런 걸로 구설수 올라가면은 날 지켜줄 사람들이 없어. 아, 있다고 할지라도 존나 억울할 듯. 지금 저 감독란처럼. 그래서 약간 좀 여자 편 위주로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게 뭐 없지 않아 있긴 해. 내가 갔으면 배 가지고 뭐라고 했을 거라고. 근데 나는 진짜 기분 나쁘게 막 기분 나빠갖고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난 그냥 그랬을 거야. 사장님 계산할 때 아 근데 좀 저 뒷땅 좀 그만하세요 이러면 예? 들으셨나요? 이러면 아니 좀 민망하잖아요. 예? 뭐 그러지 좀 마세요. 예? 이렇게 하고 그냥 난 유쾌하게 넘어갈 것 같아. 내 배 가지고 만약 뭐라고 했었으면은 그걸로 유튜브 각을 더 잡았겠지. 그리고 배 나온 거 가지고 뒷땅을 깐다 그거 여러분들 듣고 있었잖아. 여러분도 같이 즐겼을 듯. 사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네. 팩폭하시네 이러면서. 나도 별로 기분 안 나빠. 나 배 나온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어떤 가게는 아유 총각 살 좀 빼면 좋겠네. 살 좀만 빼면은 자주 가는 식당에서 살 좀만 빼면 인물이 확 살 텐디 말이여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 예 그냥 그래 나는. 그 정도는 오지랖이지. 난 그거 가지고는 화 안 난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괜찮은데 빡치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뭐 여자친구를 가지고 그랬거나 그런 게 존나 열받지 않냐? 순간 확 열받는 거. 예를 들어 여자친구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 직원이 여자한테 존나 싸가지 없게 대하고 막 위험한 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그럼 거기서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 맞지? 그게 안 참아지는 거지. 그건 못 참지. 그건 하나지. 남자들 다 그래. 자기 여자친구 누가 건들거나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남자들은 거기서 이제 확 돌아. 다 그래. 그거는 욱하지. 어. 카페에 전복죽 사과문 올라왔어? 벌써? 아 여기 말로 올라왔네. 안녕하세요. 원조 전복죽 사장입니다. 뒤늦게 불미스러운 이번 일에 대해 얘기 듣고 당혹감과 황망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부끄러움과 염치불구하고 사과의 글을 올립니다. 며칠 전 그날 아침 유튜버님이 오셔서 화장실에 간 사이 홀서빙 이모와 주방 이모 간의 불편하고 불쾌한 언행과 뒷담화가 그대로 방송에 나감으로써 유튜버님께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또한 그 방송을 보신 팔로워분들께도 분노감과 깊은 실망감을 드려서 거듭 용서를 빕니다. 아울러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하고 계신 많은 고객분들께도요 거듭 용서를 빕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 제일 큽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의 질책과 꾸지람을 달게 받아들여 좋은 음식과 예의 바르고 친절한 언행을 갖추고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오늘을 기회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를 주실 것을 엎드려 간청 드립니다. 그냥 직원 자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어, 빠른 손절이 제일 중요해. 직원 잘랐습니다. 어, 자기도 약간 사장님도 피해자인 것처럼 어,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 좀 코스프레를 좀 하면은 오히려 그 싸잡아다가 욕을 먹지 않아. 어, 사장도 같이 욕을 했어? 이런 씨발. 아, 사장도 같이 욕을 한 거야? 사장이 마인드가 썩었네. 여기는 필이 망해야 될 어, 필요성이 있다. 개업을 그러니까 그 가게를 접고 어, 그 상호명을 좀 바꿔갖고 다른 데서 시작을 하셔야겠다. 맛있다면서 아, 나 전복 먹고 싶다. 어, 전복 먹고 싶어. 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잤어. 몇 시에 일어났냐면은 내가 한 5시 반인가? 어. 나 오늘 저녁에 휴방이니까 좋긴 좋다, 얘들아. 낮에 키니까. 기분이 좀 상쾌하네. 어. 버거킹 스테커 버거. 그래, 먹어보자. 버거킹? 스테이크 버거 먹어보도록 하자. 버거킹 스테이크 버거 스테이크 와퍼 패티 내장 내장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내장 뭐라고 하지 않냐 얘들아? 아 혈관 막힌다. 어 혈관아 힘내. 어, 오케이 가보자. 와, 이게 스테커 와퍼라고 하네요. 조금 올려야 되겠다. 어, 광고 아니지. 버거킹에서 저한테 광고를 왜 줘요? 먹고 평가 좀 해달라고. 저는 근데 솔직히 이번에 그 카페 보고 나서 저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롯데리아에서 그 밀리터리 버거 이거 나왔을 때 그냥 뭐지? 싶더라고. 어, 저게 뭐 맛있을라나? 하면서. 근데 이번에
카페 보고 알았어요. 어, 신메뉴 스테이크 버거라 그래가지고 패티가 4장이나 있대. 순쇠고기 패티 4장. 어. 코트 형님 다이어트 하네요. 이게 지금 단품이 8,500원이고 세트가 1,500원인데 칼로리 단 어 칼로리가 단품이 1,080이라고? 세트가 1,515칼로리? 와. 목표에 있는 건 무슨 버거냐? 그거 빅불이요. 빅불 버거요. 우선 이렇게 큰 버거는 처음 본다. 무슨 햄버거 단품이 8,500원이나. 양이 어마어마하다. 어, 무난하게 맛있다. 맛이 혈관 막히는 맛이다. 야채도 많이 안 들어있는데 치즈 두 장에 고기가 있으니 반 정도 먹었을 땐 물리고 한 입당 콜라 두 모금 필수다. 어, 한 번쯤 먹을 것 같은데 두 번 안 먹을 듯. 야, 콜라가 양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거? 콜라 사이즈업을 좀 하지. 예수님 지금 콜라 맞습니다. 그래? 바로 리필해 드리겠습니다. 뭐 한번 뭐 먹어보죠. 이게 지금 15,600원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맞지? 어제 못 먹어서 삐져서 발광하더니 결국 먹네. 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와, 근데 진짜 묵직하다. 엄청 크네. 엄청 묵직해. 그람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울 갖고 와봐봐. 이거 진짜 무거운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내가 또 그 달인이거든요. 예, 손저울의 그 저기라서 고수라서. 예. 한 385 정도 될 듯. 우린 중입니다. 어, 몇 그램이냐면 볼게요. 아, 우리 사랑님 감사합니다. 사랑님 100개 고맙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줘. 자, 몇 그램이지? 639g이야? 미친 거. 야, 뭐, 야, 뭐, 존나 무거운데 이거? 아, 볼래 여러분들? 봐봐. 639g이야. 이게 지금 좌우 반전돼 있어서 그런 거고. 어, 무거워. 야, 이렇게 무거웠어? 639g이었어요. 와, 한 근이 넘는다는 거 아니야. 한 근이 600g이잖아 근데 가성비가 은근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무슨 햄버거 세트 하나가 15,600원이냐. 저 그렇게 신 안 났는데요. 와, 두 겹에 쌓여있네. 두 겹에. 형, 이거 광고야? 광고 아니라고 엄마. 와, 이거 뭐, 야, 이거 뭐 어떻게. 어휴. 너무 커갖고 이거 뭐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 아, 썰어서 드실래요? 안으로? 아니야, 이거 썰어 먹으면 유튜브 가게 안 잡히지. 치즈 있는 대로 해서 먹을게. 어, 진짜 내장 맞네. 패티 내장. 와,
이거 하나 1080칼로리랍니다. 먹어볼게요. 나 입이 작은데 이렇게 조그만 입으로 어떻게 먹어요? 자, 먹어볼게요. 아! 아! 어. 아, 안 된다, 이거. 와. 왜 입속에 마요네즈 발려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 이거를? 요 아무리 어그로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난 이게 햄버거라는 생각이 안 드네. 아 진짜 한 입 먹고 느낀 건 이거야. 이거 마케팅 부장이 진짜. 어. 키키키키키. 단품이 8... 살겠다고 개미덩군형 만한 입으로 잘도 먹네. 단품이 8,500원이래요. 너무 크지 않아? 639g이래. 맞나? 맛이 어떠냐고. 아, 내 건 13,000원짜리야? 너 그거 도입에 그 정도 야, 먹고 만 계속 할래. 그러니까 이게 버거 하나 단품이 얼마냐고. 어? 8,500원 아니지. 8,500원 절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아까 그러니까 얼마야 단품이 네 개 해가지고 어 13,000원 13,000원이래 랄프야. 와 단품 하나에 13,000원이고 13,300원이래요 세트가 세트 15,600원 비싸긴 하네. 근데 비싸긴 한데 엄청 배부를 듯. 저 이제 두입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40언더야? 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씹는데 고기 향이 패티 향이 되게 진하게 나. 솔직히 고기 냄새밖에 안 나. 어. 고기만 뒤지게 씹혀. 호불호가 좀 갈릴 듯 해요. 좀 짜요. 치즈 향이 좀 나긴 하는데 이거 진짜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취향은 아니네요. 예. 너무 크니까 이게. 너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네. 아니야, 난 이런 맛보다는 저는 솔직히 롯데리아 치즈랑 맛이 똑같아.
아, 전 솔직히 롯데리아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핫 뭐지? 핫 핫 크리스피 버거 그리고 불고기 버거. 예. 네. 그래서 아, 뭐 난 맛있던데? 난 롯데리아가 제일 최애 버거야. 그 폭신폭신한 불고기 버거가 너무 맛있고 달달하고. 핫 크리스피 버거 같은 경우는 매콤하면서 그 닭다리살 껍질 살짝 느껴지면서 되게 퍽퍽한 것 같으면서 계속 씹다 보면은 맛있던데? 나는 그 진짜 맛있던데요? 핫 크리스피 버거가. 그리고 저는 사실 버거킹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성비 좋다 뭐 어쩐다 하는데 일단 저는 이런 감자튀김 별로 안 좋아해요. 두꺼운 거 말고 롯데리아식 감자튀김이 좋아. 살짝 얇으면서. 그리고 이건 취향에 따라 갈리는 거니까. 난 이렇게 두꺼우면 그 난 외지 감자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그 감자 입자가 입안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목 맥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케찹에 찍어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스낵처럼 집어 먹을 수 있는 롯데리아의 감자 튀김이 좋아요. 네. 그리고 롯데리아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시켜 먹냐면 핫 크리스피 버거에다가 세트를 시키면은 이걸 안 먹어요. 이걸 안 먹고 이거 대신에 한 800원인가 얹어주면은 화이어 윙이라고 있어요. 그거 두 조각으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그게 좋던데요. 예, 네. 화이어 윙. 그리고 버거킹 아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와퍼라는 거 자체가 빵이 너무 크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좀 소스가 이렇게 막 특색 있는 소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이 와퍼 저도 뭐 먹어보긴 했는데 빵이 너무 크고 뭔가 좀 먹기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서. 버거가 크다고 다 맛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죠? 이거는 와 이거는 입이 크신 분들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입이 작아갖고 깔끔하게 먹기가 힘드네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뭔가 맛있네요. 돼지 종특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치즈 많이 들어가서 빅맥 느낌 나네. 약간 빅맥 느낌 나. 먹어봐. 빅맥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듯. 되게 미국 버거다. 먹어보니까 되게 미국 느낌 나네. 형 그거 다 먹으면 단품 1700칼로리 전대 클리어 가능. 뭐 나름 뭐 괜찮네요. 패티가 4개라서 확실히 육향이 살아있다 그래야 되나? 계속 먹어서 좀 먹을만하네 또. 칼로리가 이게 1000칼로리가 넘는데요. 예, 1080칼로리.
아, 제 거는 1700 칼로리예요? 네, 1700 칼로리입니다. 다 먹으면 2100 칼로리. 성인 남성 평균 세트를 다 먹으면 2100 칼로리고 네. 성인 남성 평균 칼로리 권장량이 하루가 2000몇 칼로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 한 끼라고 보시면 아예 그냥 하루에 세 끼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이게 600g 넘어갔으니까 버거 하나에 와 씨 진짜 미국 초딩 돼지 같다. 근데 이건 매장에서 못 먹겠네요. 여기저기 다 묻어가지고. 그러면 오늘 그거 먹고 밥 안 먹는 건가요? 물티슈 없으면 못 먹을 듯. 어, 이 매장에서는 사람들 쳐다보기 딱 좋고. 아,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지금 매장에서 이거 이렇게 들고 이러고 먹는다고 생각해봐. 다 쳐다보지. 바로 뒷담화 하죠. 손님들이고 사장이고 종업원들이고 싹 다 뒷담화 당할 수 있게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거 먹어보고 나서 리뷰를 한 입 먹고 콜라 두 모금 필수라고 하는데 공감 갑니다.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밥 먹었거든요. 좀 역겹지만 여러분들 어머 미친놈 햄버거 먹는 거 봐 티 입었나 봐. 저 이거 잘라서 먹을게요 그냥. 예, 저 입 아파갖고 못 먹겠다. 어, 랄프야, 요 접시 이렇게 대접 같이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 갖고 와봐봐. 응. 가위랑 젓가락 좀 줘. 햄버거 존나 맛없게 먹어줄게. 근데 그렇게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못 먹겠다 이거. 어. 이거 봐. 아, 나 뭐 먹으면서 이렇게 주변이 더러워지는 거 진짜 싫은데. 사실 별로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예. 이제 좀 크기가 실감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햄버거가 햄버거를 먹네. 어차피 랄프가 치우는데 왜 형이 싫어? 저한테 별 주접 떤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너무 커갖고 입 아파하고 못 먹겠다고요. 식문화 존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접 떠네. 주접 떠는 게 아니라 진짜 크다니까 커갖고 못 먹겠다고.
아이 봐봐 햄버거 단층이 이렇다니까. 아 또 손에 다 묻히네 씨. 이 봐봐 햄버거 단층이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한 입에 다 먹냐 이거를. 존나 크다니까 이거. 행님 그냥 혼자 드실 때처럼 드셔주세요. 비취처럼 드시지 마시고. 아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먹네 대단하다. 어, 아 그래도 먹어야지 돈 아깝게. 야 얘 이거 수술돼 있네. 내가 어 근데 이게 이렇게 패티가 내장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미끄러지고 뭔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이렇게 흘러나올 것 같았는데 얘네 접착돼 있네. 그 패티가 있으면 패티 사이에 다 치즈 녹여가지고 붙여놨네요. 이 패티 사이에 다 붙여놨어. 야 이렇게 만들었네. 패티 맛있다. 아니 맛있다 이거 진짜. 이거는 고기 맛있네. 소고기지 이거. 맛있는데? 먹을만하다. 도전해봐 이거. 근데 맡기겠다. 다 먹고 헌혈하러 가자. 성인 남자 혼자서 먹기 좀 빡세긴 해. 크기가. 커팅해서 둘이 먹으면 둘이서 나눠 먹으면 괜찮을 듯? 유튜브에 버거킹 먹방으로 올리기만 해봐라. 형은 성인 돼지라 삽 가능이잖아. 맛없게 먹는 돼지려는 또 처음이네. 네. 딱 26번 19 그냥 꿀꺽 삼키네. 대단하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00개 감사드리고요. 15,600원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동네 이게 동네 치킨 중에 16,000원짜리 크리스피 후라이드 치킨 배달이 돼요. 400원 더 내고 그거 먹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예. 400원 더 내고 그거 먹을게요. 예. 그냥 여러분들한테 리뷰하려고 이거 시켜서 먹은 거지 이거는 진짜 아닌 듯 합니다. 예. 그것도 먹을 거 예고하는 거야.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 배불러. 코트야 너가 대단한 포기. 거야. 난 세 명이서 그거 하나 먹었어. 못 먹겠어. 진짜 못 먹겠어요. 너무 아니 진짜 배부르다니까. 주접이 아니라 배부르다고. 내가 배부르면 이상해? 아 진짜 배불러. 아 진짜 못 먹겠어. 배불러. 아주 배고 싶다. 선식에 넘네. 아니 못 먹어 난. 방종하고 랄프가 버거킹 남긴 거 가져와라. 아까 주접 떤다고 힘들었네. 나는 찌양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너무 커. 응, 못 먹어 못 먹어. 와씨. 행님은 먹배 좀 하십시오. 랄프야 치워라 이거. 결론은 돈지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우 배부르네.
랄프도 지금 햄버거 나랑 시킬 때 같이 시켜갖고 다른 거 먹고 있어. 너 뭐 먹었는데? 저 직화. 랄프야 16,000원짜리 치킨 시켜라. 오늘 저녁 방송이 휴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방을 반납을 하고 제가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2주를 쉬었기 때문에 휴방을 반납하고 오늘은 낮에 이 종합 게임 방송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 낮 방송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저녁이 휴방이라고. 오늘 저녁이 휴방인데 낮 방송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아 왜 쉬냐고? 우리 윗집에 이제 그 이사를 오셨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낮에 하세요. 오늘은 방송 켰는데 귀신같이 오늘 공사를 안 하시고 휴방하는 날에 이렇게 또 공사를 안 하시고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예고를 드려서 오늘 이렇게 휴방을 반납을 하고 낮 방송으로 좀 대체하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뭐 이런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쉬고 싶다는 얘기를 왜 못하냐고. 저는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하죠. 근데 전 쉬고 싶지 않아요. 예. 우리 성한이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난. 아 근데 버거킹 이거 장점은 있다. 장점 뭐냐. 담배 존나 말리네. 와 식구땡 존나 땡기네. 이 버거가 식구땡 야무지게 땡기네. 바로 쌈배한테 필게요. 와 담배 존나 피고 싶네. 보통 느끼한 거 먹으면 이렇게 그러지 않나? 와 담배 개 말린다 이거 진짜로. 담배인 304에서 개발했나 보다. 모르겠다. 아 장난 아니다. 담배 개 말리네. 너 바로 쌈배 피면 혈관 지댄다. 꼭 삼겹살 먹고 나서 이렇게 쌈배한테 피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목이 약간 기름 젖어서. 담배 하나만 줄래? 담배야? 아 손에 이 남은 이 케찹 냄새 이게 참 나 이게 진짜 싫어. 난 잘 안 빠져 냄새가. 이 피클이랑 막 이런 냄새가 혈관 큰일 난다. 그래서 나 뭐 손에 뭐 묻히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손에 묻히고 먹는 거 중에 제일 먹 같은 게 게 아니야 게? 꽃게? 꽃게 그 비린내 다 다음 날까지도 가. 손으로 그냥 먹으면은 잘 처먹고 질. 아, 잘 먹었긴 잘 먹었는데. 오늘 주접은 네가 떤다. 그냥 담배 주면 되지 그걸 또 마사지를 하고 주네. 여기서 이러고 있네. 이러고 있네. 담배 잘 빨리라고. 고맙다. 마사지 해줘서. 자, 씻고 손을 걸고. 손을 물티슈로 씻지 말고 화장실 가서 비누로 씻으면 냄새 안 나잖아 되지야. 근데 화장실까지 가는 게 상당히 귀찮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방송하려고 의자에 앉아버리면은 그 이후로는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똥 쌀 때나 오줌 쌀 때 빼고는 진짜로. 그것도 오줌도 저는 모아놨다 싸요. 예. 계속 참다가 어제 키키키키 방광 꽉 찼을 때 그냥 가는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 의자에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어. 시즈 모드. 디아블로 3절